어설프단 말이에요. 처음 스타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것을 하니까 아 이게 여기서 좋은 찬스를 지금 무산시키네요. 김신의 빠른 스피드를 과시하는 김신! 자 블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한 번의 반칙. 이번에도 역시 김진우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보시죠. 아 김신우가 순간적으로 좀 스피드를 끌어올렸어요. 이전에 반칙이었습니다. 이전에 김진우 선수의 반칙이 시작됐습니다. 김광선과 허일영 두 명의 선수가 새롭게 코트를 밟았습니다. 김신우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입니다. 외곽에서 다가간다고 봅니다. 짧은 패스 연결해줄 때 조상민이 볼을 긁어냈습니다. 김신우의 잿발이 안쪽으로 제임스 킹의 원인 덩크입니다. 자 계속된 지금 신체 조인태 선수가 지금 너무 눈에 익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길목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김신우 스크린 받고 이동해 봅니다. 직접 던집니다. 석점 김신우. 자 레이업도 넣고 그러니까 석점짜리가 계속해서 이제 터지. 김신우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죠. 지난 네. KCC와의 경기에서도 20득점 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류정현 선수가 스크린을 잘 걸어줬고 빠져나가면서 석점을 꽂아넣었던 김신우 선수였습니다. 김신우 스크린 받고 들어가다가 직접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골 밑 리버스 레이업 제임스 켈리.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김신우의 득점 스크린 받고 빼놓습니다. 예, 반칙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9점 차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창원 1세 컷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에 차이 빠른 패스. 정창영 다시 김신우 다가가서 던집니다. 석점포 김신우. 자, 그러니까 이 약점이 두 명이 앞에서 세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거든요. 예, 김신우가 투입돼 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2천원 그렇게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조성민. 자 문제는 이 석점짜리가 좀 오리온도 펴져야 되는데 아, 예. 또 시키네요. 그러니까요. 예. 표정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김신우의 뱅크샷 성공입니다. 2포인트 김신우 선수입니다. 부족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나요? 너무나 좀 간헐적인 공격만이 이어지고 네. 있어요. 김신우가 외곽으로 멀리 펴졌고 물러나면서 켈리가 던집니다. 석점포 제임스 네. 켈리! 켈리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요. 언급해주신 대로 뭐 골밑이 아니라 외곽에 서졌다는 부분에서는 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제 상황 네, 예지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대인 방어도 그렇고 지역 방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성민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잡자마자 올라왔던 조성민 역시 깨끗한 슛 감각을 보여줍니다. 김광성과 버넌 맥클린. 돌아가는 과정에 김신우의 좋은 수비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왼쪽 선택 조성민 골밑 레이업 성공입니다. 김신우 마운드 패스 사이에 들어가는 켈리 커링 플레이 성공시킵니다. 오늘도 제임스 켈리는 리그 득점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권가담이 되니까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반대편 대각 지점에 김신우 골밑 잿발리 투입 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쐐기골 같이 느껴지죠. 예.